Everybody knows that I'm breaking down. Everybody knows I ain't faking now. Everybody knows my heart's faking now. Yeah, she hates me now. I made mistakes, but now I don't ever wanna be alone. I don't really ever feel at home. On my own, in the zone. That's the only way I know. Feeling low, about to blow back up. Here I won't ever let the doubt creep in. Gotta pop a couple more aspirin. I don't think I'll ever let you in. Easier to break it off best friends. I don't really understand myself. I don't really understand, need help. I don't wanna be left on the shelf. Couldn't even hear me if I yelled. It's so cold outside. I'm alone, I'm alright. It's so cold outside. I'm alone.안녕하세요, HS입니다. 오늘은 마루이의 사골 같은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골은 또 글록인데요. 글록 젠5가 아닌 젠4, 마루이의 신제품 글록 19 젠4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제품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젠4보다는 젠3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대화를 나눠본 유저분들 중에서도 젠3를 좀 더 선호하시는 편이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젠5이거나 아무튼 젠4가 새로 나왔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보시면 젠3 때의 박스의 느낌과 조금 비슷합니다. 젠3 때의 시그니처 색깔이 그대로 옮겨졌고요. 박스 디자인 자체는 뭔가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3D 모델링의 모습들이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역시 박스 아트 끝내줍니다. 뭔가 엄청 현대적인 총처럼 느껴지네요. 박스 열어보면 총 본체, 탄창, 기타 부품들이 들어간 박스, 그리고 17 젠4대처럼 다양한 백스트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 185mm, 젠3와 비교하면 2mm 줄어들었네요. 중량은 650g, 젠3와 비교하면 동일합니다. 장탄수는 22발로 젠3와 동일한 탄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19 젠4가 어떻다 라기보다는 젠3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두 제품을 대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의 스펙은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외관상의 차이점은 젠3와 젠4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슬라이드 좌측면에 글록 로고, 19 젠4 오스트리아 9x19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면에 시리얼 넘버에 BCAY482라는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 하부 프레임에 역시 메이드 인 재팬 ASGK 도쿄 마루이 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바렐의 각인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9x19와 글록 로고, AT 각인까지는 동일한데요. 펜타곤이라고도 불리는 오각형 각인이 아니라 타원 속의 3D 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글록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너무 없어서 시장에 풀려있는 제품과 실제 유저들의 추측으로는 구형과 신형을 나누는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시리얼 넘버의 알파벳 개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알파벳 세 자리의 모델은 구형으로 펜타곤 각인이 들어가고요. 알파벳 네 자리의 모델은 신형인 3D 각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각인은 이 정도이고요. 슬라이드의 외관은 거의 90% 정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의 차이는 각인과 스프링 가이드의 구멍 크기가 커지고 글록의 턱 부분이 조금 넓어졌다는 점.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기존에 사용되던 사이트 세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백플레이트를 보시면 뭔가 지금까지 보던 글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백플레이트 밑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 작은 네모 같지 않은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는 하부 프레임의 슬라이드 가이드 및 탄창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에어소프트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실린더 블럭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젠3나 젠5는 이게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젠4만 이런 식으로 네모에 뭔가 볼록 튀어나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17 젠4 때와 동일하게 표현을 해줬네요. 그리고 젠3 때와는 다르게 하부 프레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백스트랩 교체를 할 때 걸리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부 프레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17 젠4와 동일하게 텍스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옆면의 텍스처만 도트 형식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정면에서 바라본 트리거 가드의 앞부분 그리고 손가락이 얹어지는 홈 부분의 텍스처 또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텍스처의 변화에서 오는 그립감의 차이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외관적인 변화 요소들은 살펴봤고요. 이제 내부의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부, 하부. 상하부 내부의 모습은 이런 느낌이고요. 상부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내부에서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실린더 블럭 쪽에 174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아까 말씀드린 실물 하부 부품 재현을 위해서 약간의 블록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디테일 하나로 같은 성능 다른 실린더 블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중요하죠. 다음으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스프링 가이드. 실총에서 젠4로 넘어갈 때 듀얼 리코일 스프링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것을 똑같이 재현해내면서 스프링 가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듀얼 리코일 스프링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듀얼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의 원리 자체가 뒤로 보내고 기존의 메인 스프링이 압축돼서 돌아가려는 힘에 두 번째 큰 스프링과 파츠가 들어가면서 이 두 번째 스프링의 힘이 리턴을 도와서 더 빨리 앞으로 리턴 시켜준다는 개념인데요. 어떤 분들은 리턴이 더 빨라지고 가스건의 연비가 좋아진다, 효율이 좋아진다 라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뒤로 쳐주는 킥감, 이 반동이 줄어들어서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로 쳐주는 힘을 이 두 번째 스프링이 앞에서 버팀으로써 힘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루이가 이 듀얼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의 스프링 자체를 노말 가스로만 계산을 하고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17 젠4 구매하셨던 분들 이런 증상 많이 보셨죠? 이것의 주 원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말 가스에 최적화된 스프링 가이드 세팅. 두 번째, 슬라이드 스토퍼와 노치에 닿는 면적. 이것은 순정 슬라이드 뿐만 아니라 옵션 슬라이드를 올려도 이런 현상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알루미늄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자주 발견되고요. 스틸 슬라이드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루미늄 슬라이드라고 해봤자 무게가 크게 증가한 게 아니라서 스프링 세팅이 최적화되지 않다 보니까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스틸 슬라이드는 워낙 무겁다 보니까 스프링 세팅을 센 거로 올려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스프링 중에서도 이 두 번째 스프링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던 이 순정 총에서 두 번째 스프링을 좀 더 약한 걸로 교체했을 때에는 문제없이 스톱이 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슬라이드 스토퍼와 노치가 맞닿는 면적인데요. 마루이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17 젠4 순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캐치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노말 가스만 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HPA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몰래몰래 센 가스를 쓰시기는 쓰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피드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스토퍼에 살이 보강되는 업그레이드가 생겨난 거겠죠. 만약에 19 젠4를 구매하셔서 슬라이드 스토퍼를 이런 식으로 살이 보강된 제품이 아닌 일반 스토퍼 타입으로 교체를 하시게 되면 17 젠4와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격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말 가스 주입할 거고요. 격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권장가스인 노말가스는 너무 약하네요. 플라스틱 슬라이드에 가스까지 출력이 약하다 보니까 반동이 좀 많이 약하긴 합니다. 그린가스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격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이거지.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플라스틱 슬라이드여도 다른 제품들에 좀 비비는 그런 맛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슬라이드 스토퍼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린가스를 써도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 배려라고 해야 되나? 자기들 문제점은 스스로 개선해주는 이런 모습 좋네요. 네, 지금까지 마루이의 신제품 글록19 젠4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뭔가 별로 안 바뀐 것 같으면서도 많이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19 젠3와 젠4 둘 중에 뭘 고르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좀 더 올드하고 영화 아저씨에서 나온 글록19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젠3를, 좀 더 모던한 글록19를 원하시고 특히나 왼손잡이이신 분들께서는 젠4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강된 슬라이드 스토퍼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앞으로 옵션 제조회사에서 이 업그레이드된 슬라이드 스토퍼가 빨리 생산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